그래서 삼진애바로 지금 기각이 된 겁니다. 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안녕하세요, 모모샵의 복숭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위 실전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세상에 이런 자위? 세상에는 참 많은 자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많은 자위들 한번 경험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위를 맨몸 운동과 기구 운동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맨몸 운동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액자위입니다. 가장 클래식하죠? 음액자위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을 누르면서 하는 압박자위, 두 번째는 마찰을 줘서 하는 마찰자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압박자위는 어떨까요? 압박자위를 해볼 건데요. 하는 거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스타워치를 이용해서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자, 보이시죠? 그러면은 압박자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엄청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000 years later. 와. 중지. 시간 보이시나요? 18분 47초 02 이고요. 제가 18분 47초 02에 끝이 났을까요? 에반 것 같은데? 에반 것 같은데? 에반 것 같은데? 그래서 삼진 에바로 지금 기각이 된 겁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 목마를 타요. 근데 회전 목마에서 T-Express의 익사이팅함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회전 목마를 계속 타요. 계속. 회전 목마 타면서 고양이랑 놀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아무것도. 손이 아파. 음액 압박자위가 정말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제가 비벼기 너무 차가워. 존나 비벼.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 지겨운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전 솔직히 중량 빨리 치고 자고 싶은데 이게 참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위를 처음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 음액 압박자위도 엄청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액자위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바로 선생님들의 상상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상상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1.5점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압박자위를 해봤고 이제는 음액 마찰자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촥! 하고 돌아왔습니다. 8분 44초 60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보다는 조금 만족스럽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찐 오선생님이 뭔지 안단 말이죠. 그 찐 오선생님이 오지는 않는다. 힘들어. 현타가 약간 왔어요. 압박자위보다는 훨씬 빨리 끝났고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탓에 조금 힘들지 않았나. 솔직히 압박자위랑 마찰자위를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 2점입니다. 이번에는 삽입자위입니다. 삽입자위에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wet ass pussy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삽입을 하게 되면 그냥 아프기만 하기 때문이죠. 삽입자위의 방법 또한 취향 차이가 극명한데요. 저는 왕복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PD님은 질 내벽을 자극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이 손가락으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TMI. 걱정이 되는데 약간.